안녕하세요. 포머스트입니다. 오늘도 제 영상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 보여드릴 리뷰는 나이키 블레이저입니다. 전에서부터 리뷰 한번 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발까지 준비는 되어 있었는데 크게 보여드릴 만한 것도 없고 관심도 많이 안 가져주실 것 같아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가 이번에 제가 블레이저로 사카이 모델이 당첨되어서 언박싱 보여드리면서 블레이저 분해에 대한 언급을 해주시길래 타이밍이 괜찮은 것 같아서 보여드리게 되었고요. 사실은 그 사카이 그 모델 분해를 원하시는 거겠지만 저는 정보의 전달만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보다 저렴한 일반 블레이저 모델로 분해 리뷰를 보여드리고요. 그리고 귀하고 비싼 좋은 모델들은 분해 리뷰 보여드리는 거를 꺼려하진 않는데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조금 더 많은 박수가 나올 때 하고 싶습니다. 그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. 나이키 블레이저는 1973년도에 발매된 나이키 최초의 농구화입니다. 거의 발매된 지 50년 가까이 된 모델이고요. 신발의 스펙은 굉장히 단순합니다. 벌커너이즈 공법의 고무 아웃솔, 그 위로 어퍼가 붙여져 있는 형태이고요. 그리고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이 모델은 제가 신고 있던 신발인데 2012년도인가에 그 당시에 한창 나이키가 빈티지 라인 모델들을 많이 발매했었는데요. 그때 나온 신발이라 박스도 옛날 나이키 로고가 적혀 있고 미드솔도 변색이 된 게 아니라 일부러 빈티지 공법으로 변색을 해서 발매가 되었던 제품입니다. 지금은 뭐 농구화로서의 기능은 없고요. SB로 스케이트보딩이나 아니면 일반 스니커즈로 사랑받는 나이키의 클래식 모델인데요. 아웃솔 패턴을 보시면 농구화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헤딩본 패턴으로 되어 있어서 스케이트보드 타시는 분들도 좋은 접지력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사이즈는 좀 넉넉하게 나온 편입니다. 그래서 저는 농구화 사이즈에서 반다운해서 신거나 아니면 농구화 사이즈를 해서 인솔을 추가해서 신고 있습니다. 자, 여기까지가 나이키 블레이저 신발에 대한 설명이었고요. 이 리뷰는 이 블레이저 신발에 대한 설명보다는 이 벌커너이즈 공법이 어떤 것인가가 더 메인일 것 같은데요. 리뷰하기 전에 어퍼랑 아웃솔을 먼저 분해를 해봤고요. 이 흰색이 정확한 아웃솔의 모습이고요. 원래는 이 테두리 부분과 밑에 이 고무창까지 다 떨어져야 좀 더 깔끔한 설명이 되는데 그렇게 떨어지진 않아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나이키에서는 블레이저, 그리고 뭐 컨버스, 반스 이런 단어들은 아직도 벌커너이즈 공법으로 신발을 만들어 오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익숙한 신발 만드는 공법이지만 그 벌커너이즈라는 단어는 사실 잘 모르고 있다가 컨버스 오프화이트 콜라보 모델이 나오면서 그 바디에 크게 벌커너이즈라고 써 있는 그것 때문에 이 단어가 많이 알려지게 되었는데요. 벌커너이즈 공법이란 생고무에 황을 더해서 가황이라고 그러죠. 생고무에 황이 더해지면 고무의 내구성과 탄력이 더 좋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. 고무와 황을 섞어서 높은 온도로 쪄낸 밑창을 1차로 만들어 놓고요. 그리고 2차로 어퍼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밑에 달려있는 이 고무 테두리를 한 겹 더 붙이고 맨 마지막 마감을 고무 창을 댄 다음에 완성된 밑창과 어퍼를 붙여놓은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에 두꺼운 고무창으로 테두리를 둘러서 신발의 모양을 완성시켜 놓고 다시 한번 고온에 넣어서 완전히 붙게 만드는 그런 공법인데요. 그래서 벌커너이즈 공법은 이 아웃솔을 보시면 테두리로 마지막에 테이프를 한 그 흔적을 보실 수가 있고요. 그렇게 되면 항상 시작점과 끝점이 있어야 될 텐데요. 이 블레이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시작점과 끝점인데요.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고무 한 겹을 더 붙여서 그 이음새를 완전히 붙이는 그런 방식입니다. 그래서 컨버스도 이 블레이저랑 비슷하게 발 앞꿈치 안쪽에 시작점과 끝점이 있고요. 반스 같은 경우는 뒤꿈치 쪽이 시작점과 끝점이 되어서 이 이음새를 붙여놓은 다음에 이 반스 로고 패치를 하나 더 붙이는 그런 방식을 가져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와 흡사한 제작 방식이 컵솔 방식인데요. 컵솔 방식은 처음에 고무를 가지고 밑창을 만들 때 이렇게 테이프를 두르는 게 아니고 아예 이 부분까지 컵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냥 어퍼를 붙이는 경우도 있고
나이키 에어포스 원 같은 경우는 뭐 에어랑 뭐 폴리우레탄 미드솔을 넣은 다음에 퍼를 올려놓고 굵은 스티치로 제봉을 싹 돌리는 방식인데요. 뭐 나이키 에어포스 원, 아디다스 슈퍼스타 그런 신발들에서 볼 수 있는, 그래서 이렇게 신발에 붉은 스티치가 있는 거는 컵솔 방식으로 제작된 신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제작 방식을 보여드리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제가 그렇게까지는 보여드릴 수가 없고요. 머릿속에만 있는 것을 말로 설명을 하려니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블레이저 밑창의 세로 단면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